SH 에너지 화학입니다. SH 에너지 화학.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기술적 분석주로 바닥에서 3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720%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하방 압박이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그다지 아주 튼실한 종목이 아니라 안 좋은 종목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종목을 왜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가요? 자, 저희 카페는 두 개의 투자 습관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투자 요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적자, 흑자를 반복을 하더라도 작전 세력이 아주 바닥에서 강하게 꼈다. 그런 종목을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평가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너희들 기술적 분석주니까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황만 겪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몇 년 묵혀놔두라. 그러면 최소한 500%에서 700%는 먹을 종목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한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을 하시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자,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분들은 제가 왜 이 종목을 바닥 300원에 추천을 드렸는가? SH 에너지 화학의 잠재 자산을 보면 지금이 300원이 바닥이다. 이 종목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주포가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정보를 저한테 제공을 받는데 잠재 재산을 알아내는데 5만원 비용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한테 한 종목 추천 받는 비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SH 에너지 화학 지금 현재의 300원이면 여기가 284원이니까 완전 바닥이죠. 이때 매수 의견을 드려서 지금 바닥 300원대 대충 잡아서 300원대에 지금 2600원가량 올랐으니까 거의 뭐 한 720% 정도 올라있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을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2000원, 3000원대에 매수하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의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 보시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면은 저한테 몇만원의 비용을 내고 정보를 만약에 알았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천원에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 바닥에서 사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7-800% 오를 때 팔아먹는 게 주식시장의 묘미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재무차트 분석을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보시다시피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이 추가 반등권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도 없고 아마 정내미가 떨어질 것이다. 자, SH 에너지 화학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셨다고 저처럼 저희 카페처럼 300원대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홀딩하라고 하겠지만 이 7-800% 오른 종목을 이 회사가 뭐가 미래가치가 있다고 7-800%를 더 주고 삽니까?
네, 여러분들 SH 에너지화학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정말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황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H 에너지화학 분석 정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500%인데도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죠. 자, SH 에너지화학 분석 시황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자,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재무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이때 당시에 40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하락하는 구간에 다시 하락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가죠. 바닥권에서 다시 매수 의견 개별 비공개 종목으로 비공개 종목 제 몇 호 이렇게 분석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상한가를 쳐서요. 여기에는 그 중간에 추천드렸을 때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료만 보여드리는데요. 자,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543%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2차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는 여기 400%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543%인데 이 종목 아직까지 700%는 더 간다. 이 종목은 바닥에서 너희들 매수했으면 700%까지는 더 간다. 꿈의 수익률을 향한 대박장이 옵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직전 정거점 돌파하고 조정장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자, 이후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고요. SH 화학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73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 압박을 아주 강하게 받는 종목이다. 자, 동종목은 재무구조가 아주 열악한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재무구조를 이미 알고 자, 세력들이 강하게 끼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꼈다라는 걸 눈치를 까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300원에 매수했을 땐 홀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300원짜리를 4,500% 더 주고 사는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데요. 자, 녹음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의 피눈물을 뺏어먹는 그런 사기꾼 카페가 지천이다. 요새는 작전 세력들이 아예 카페를 차립니다. 네이버에다. 네이버 다음에 아예 카페를 차려서 회비까지 받아먹으면서 이런 종목을 자기네들이 싸게 매수해서 카페를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최하 2-300%에서 많게는 1000%의 수익을 낼 그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종목과 그런 사람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 기대 종목이 바닥인데 아직 100종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